이분이요 여불사 이분이라. 남의 신하 된 자 두 임금을 섬겨서는 안 되고 남의 지엄이 된 자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도 안 되느니라. 내 말 듣거라. 나는 15세 이 김진사 댁 마다들과 혼약이 맺어져 그것이 성례도 미쳐 이르기도 전에 신랑 될 사람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해서 어른의 말씀을 쫓아 고스란히 3년상을 입은 후 남편도 없는 이 집 시가로 와서 너희 시아버님을 양자로 안고 살아오는 터다. 그런데 너도 박복한가 보아 시집온 지 두 해째 만에 소방을 잃었구나. 거기 한꺼번에 물을 갖게 끼얹고 그래. 빡빡 닦아라 빡빡. 옳지. 찡그릴 것도 없다. 내 몸뚱이 하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한걸. 마님, 마님이 처녀는 정말 처녀예요? 암? 지금껏 내 몸에는 사내의 손이 머리칼 하나를 대보이게 안 했다. 기집은 그저 몸 하나 잘 간수하면은 그걸로다가 떳떳한 거다. 내 말들 명심해라. 매일 인삼 데려오느라고 수고가 많구나.
계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왜? 저 김초시 어른을 뵈러 왔는데요. 지금 왔어요. 아씨? 손님이... 어르신네를 뵈러 왔나 봐요. 저 목이 타서 그러는데 물 한 사발만 주십시오. 마님, 마님. 왜 그러냐? 이리 오시래요. 누이신가? 안골에서 왔습니다. 안골? 예, 머슴살론 주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네가 그 주인인가 누군가를 논바닥에다가 메꽂고 나왔다는 그 젊은인가? 예. 저런 버릇없는 놈부안. 사람이 그럼 못 써. 그 이 사람아, 그 사경이건 뭐고 받지도 못했겠구먼 그래. 응? 못 받은 무슨 상관인가요? 아이 혼자 떠돌이 몸인데 어디 간들 굶게 하려고요? 우리 집에선 그럼 못 쓰네. 머슴 놈이 감히 주인네를 넘보아서야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게나. 이렇게 튀어나온 게 너 장교가 뭐 어떡하는 줄 알아? 나도 다 알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그러지 마라.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야. 누구하고? 사머리하고 그 깍쟁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랬는걸. 얘기할 수가 없어. 어디 갔나? 여기 있었는데. 왜 이래? 어이, 미끼를. 저런 천수가. 아니. 나와라! 어이, 저기. 잠깐만요. 이게 무겁습니다, 이게. 이리 보여주세요. 땡 며느리가 그런 데를 간다든.
마늘 좀 보세요. 에? 에이구, 석 달째 비 한 방울 안 오시다니. 왜 안 먹니? 며칠째 서가 여물을 입에 대시도 않네. 병들었나요? 너 어디 아프니? 말해봐. 응? 왜 여물 안 먹니? 무슨 탈이라도 생겼나 보구나. 탈은 무슨 놈의 탈이에요? 그놈의 소가 다 속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속사정이 있어서. 무슨 속사정? 이놈의 소가 암내를 풍기려고 그런단다. 너 암내가 뭔지는 아니야? 응? 응? 누굴만 바보로 하나 봐? 어허. 에휴, 네 신세도 가엾다. 이 허구한 날 일만 하고 무슨 낙으로 사니 그래? 응? 이팔 청춘에 독수공방이 웬 말이냐?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네가 충동이를 안 했으면은 근식이 녀석이 감히 장계 보내달라고 했겠냐? 성화됐겠어? 응? 나름대로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른대로 답해지. 못할까, 이는? 응? 말을 못해. 근식이가 자꾸 못살게 굴었어. 한삼씨. 그래서 이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아이고, 집안 망신스러워라. 혼례도 치르기 전에 이 언니가 무슨 이 언니 아이고, 집안 망신을 인연이. 아이고, 난 부끄러워. 여 강큰스러운 년아, 연여. 나가라, 내 집에서 내 컵 나가. 진실하냐?
얘야, 그 논에 나가 손볼 사람이 없구나. 하필 이런 때에 너희 아버지는 머슴 데리고 장 보러 갈 게 뭐라. 제가 나가볼게요. 물고 잡아야죠. 네가? 경이나 일로 주세요. 건물 아니에요?
울 거 없어요. 난 처음 오던 날부터 쭉 색실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아까부터 너희 시아버님이 찾으시더라. 네. 장터에 나갔던 길에 내가 눈에 밟히길래 사왔다. 가뭄에 물대느라고. 내가 무척이나 고생이 많았지. 내가 다 아느니라. 서방도 없는 집에서 그저 고생뿐이구나. 이제 네 신랑 3년상 치른 지도 오래됐으니 소복일랑 벗어버려도 될 게다.
신앙자 생각하여 난곳 누구요? 네, 저 뒷간에 다녀왔어요. 장마로구나. 장마가 들었네. 얘는 자나.
애가 틀림없어. 우리 도망가서 합시다. 그래서 내일이라 떠나요. 여기 일단은 만사가 해결이요. 애도 나올 수 있고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면 어떻게 했단 거예요? 혼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럴수록 기회의 아픔을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듣기 싫다. 이런 김에 기억대가 어디. 주십시오, 아버님. 글쎄, 어머님께서는 잠자고 계세요. 아범은 어떻게 잠자꾸만 있으라는 게냐. 세상에 이런 집안 망할 일이. 여기가 어디라고 안채를 함부로 이런 놈 보았나. 이런 배워먹지 못한 쌍것 같으니라고. 저런 놈 보았나. 거기 썩 서있지 못하겠느냐 이놈. 네 이놈. 무슨 놈이 감히 안쪽인을 놈 봐. 저런 놈지 처참을 할 놈. 네 이놈. 안가에 끌려가 요절을 내도 단박에 내겠다. 아이고, 저런 처죽일 놈이 가문을 욕배도 유분수지. 저놈을 내 그저 단정히. 어머님. 무슨 놈이 감히 들어왔었지 뭐냐. 망했어. 이 집안도 이젠 망했어. 망했어.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자. 저승풀이 쫙 깔렸구나. 어?
저기도 있구나. 여기 여기 저거 요 풀이 독해서 말이다. 애 뛰는 데는 제일 좋은 거란다. 저기도 있어요. 요거 옛날 궁녀들이 애를 베면은 이거를 먹고 애들을 다들 뛰어대는 거야. 저기도 있어. 저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거 매니로구나. 매니야 쫙 깔리지 않았니? 저거 빨리 뜨더라고. 시험 먹어서 혐이 있겠다. 혐이 있겠어. 망할 것 같으니라고 다 토하는구나. 어? 이거사 그걸 못 참고 다 토해내. 에? 그러니까 너 같은 건 무슨 놈이나 붙어먹지. 이 못된 거사. 누군 70평생 산에 손 한번 안 잡아보고도 살아왔는데 넌 버젓이 혼례를 치르고도 서방질이냐? 어? 서방질이야 이 못된 거사. 내 집 문 전에 열려문 봤지? 거기다가 네가 침을 뱉어. 어? 가문에 침 뱉고 시할미한테 침 뱉고 시아버지한테 침 뱉고. 뭐라고 있는 거냐? 빨리 먹지 않고. 어? 다 토하는구나. 다 토해 이건. 예시로구나. 출성 불맛이 일성에 못할든 출성 풀을 먹느니요. 출성에 못할일도 출성 풀을 먹는 일이지. 아이고 나 죽겠소. 우지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기름을 부으셨다고 고대강시 집에 시집 잘까 살랐더니 내 꼴이 웬 말이여. 어딘 소방 일찍 죽고 긴 세월을 독수공방 소재하자고 허였는데 이 지경이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어찌 아가야.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애를 때리다가 내 목숨을 잃겠구나. 우선 낳게 되면 낳아라. 낳은 다음에 궁리해보자꾸나. 자, 배부른 걸 꼭 참내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눈치채지 못할 거다. 알았느냐?
지금 당장 이 고장을 자네 발로 떠나주게나. 여긴 제가 산 집이에요. 어딜 가란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구나.
아들이에요. 하지만 내다버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키울게요. 잘 키울게요. 언젠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잘 키울게요. 갈게요. 몸조리 잘하고요. 어머니, 너 이놈, 다신 발걸음을 안 하기로 약속을 맺고서도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어르신, 그저 이 핏덩이를 산에 내다버리기보다는 제놈이 키우고 싶어서요. 제가 키울게요. 절 주십시오. 네. 미천한 몸이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씨가 없구만요. 떠돌이로 돌아다니다 보니 누가 색실 줘야 말이죠. 다시는 이 집에 어른거리지 않을 것이니 제발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주인님, 부탁입니다. 주인님, 예, 부탁이에요. 정말이냐? 예, 뒤앞이라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예, 주인님, 맹세합니다. 다시 내 녀석이 어신거린 날에는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네. 네가 흙에 묻힐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네. 그럼 가보거라. 저 사람 눈에 안 띄게 어서 없어져 있어. 어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머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때 나는 그저 집안 체면만 생각했었다. 후에 내 잘못을 깨닫고 애비의 행방을 두루두루 탐문도 해봤지만 더욱 알 길이 없더구나. 그때 너를 머슴 따라 내보냈어야 하는 건데.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건드리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비를 좀 피하려고요. 그러구려. 비에 젖으셨나 본데 비가 그칠 때까지 들어가서 쉬구려. 고맙습니다. 감자찌개가 유별나게 맛나군요. 잔이 변변치 않아서요. 할머니께서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40년은 실이 됐다오. 윗동네 큰 집에서 살다가 슬하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밀려와서 산다오. 열려문 섰던데요. 젊은이도 보지 않았소. 우리 시할머니께서 이름난 열녀시라오. 여기서 주무시오. 네. 할머니? 이 동네에 오래 사셨다니까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할머니 연세쯤 되셨을 거예요. 이점순 씨라고요. 하신다기에 찾아 나섰습니다만은 찾을 길이 없군요.
이점순 씨라는 이름을 혹 들으신 일이라도 없으신지요? 그런 사람 벌써 전에 죽었다. 역시 돌아가셨군요. 그분이 저를 낳으신 어머님이었어요. 담배 좀 피우겠습니다.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이렇게 앉았으려니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는군요. 아버님은 이렇게 개구리가 울어대는 밤 위에는 언제나 뜰에 나와 밤이 깊은 줄도 모르시고 앉아있는 습관이 있었었죠. 그것이 또 어느새 이렇게 재벌이 되고 말았고요. 아버님은 언제 세상을 떠나셨소? 오늘 제 일에 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어려서 어머님을 여인 줄만 알고 있었죠. 아무데 사는 아무 성을 쓰는 이가 어머니라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군요. 아마 이젠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나 혼자뿐일게요. 벌써 3-4년 전 일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씨가 고왔지요. 어머님 산소라도 알 수 없을까요? 오래전에 돌아갔으니까 이젠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살아 생전에 식구는 누구? 저만 데리고 혼자 쭉 지내셨죠. 도해지에 나가서 장사로 돈을 좀 버시긴 했습니다마는 젊었을 적엔 무던히도 고생하셨나 봐요. 바른쪽 다리는 절룩이셨죠. 공부 못한 게 한이 되셨나 봐요. 무리하게 절 학교에 넣으셨으니까요. 저도 아버님이 선주가 보고 싶으시다기에 배우는 모임에서도 잠깐은 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하나? 젊은이 아들도 젊은이를 닮았겠구려. 그러며 저를 빼맞죠. 네 살인데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려.
많이 주무셨어요? 원? 아니, 그냥 더요? 아닙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죠. 아, 참, 할머니, 저 통보리는 말리는 거죠? 아, 그냥 놔둬요. 내가 다 한다오. 젊은이, 저만 들어요? 아, 네. 어서 들어요. 이거 잘 굳은 박이라오. 아, 아닙니다. 간밤에 신세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럴 수가. 집에 가져가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할머니, 잠깐만. 한평생을 떠나야 해.
낚시지 길다고 아름답게 못났으면 이 못난 예능은 열연분에 연못 긋고 세상살 기력 없네 떠나가는 내 아들아 몸통이 살까라 부대부대 성공하여 큰 사람이 되어주길 하는 심정